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EV3 파이썬을 통해서 검은 선을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컬러 센서의 모드는 반사광 모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LME 프로그램의 블록과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ME에서 프로그램을 짜실 때는 이런 식으로 스위치 블록과 루프 블록, 그리고 라지 모터나 조향 블록, 탱크 블록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스위치 블록은 파이썬에서 if문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ME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 while true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여기 LME 프로그램에서 무한 루프로 되어져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그다음 if color sensor의 반사광을 45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이 if문은 스위치 블록의 조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상태는 스위치 블록에서 이 조건이 맞을 때 동작하라고 하는 블록들이 이런 식으로 명령이 되어져 있고 아래쪽에 있는 거짓은 여기 if문 else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 이곳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작성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컬러 센서를 C 센서라고 저는 선언을 했고, 그 다음 B와 C는 B 모터, C 모터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놨습니다. 이 아래에다가 라인을 따라갈 수 있는 if문을 통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반복문이나 if문을 사용하실 때 이쪽 뒤쪽에 콜론을 붙여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 꼭 콜론을 붙인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사광 광도는 약45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터를 정지를 하실 때는 이쪽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이제 스톱에서는 S만 대문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조건은 반드시 대문자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상태에서 이제 로봇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흰색일 때는 오른쪽, 검은색일 때는 왼쪽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조금씩 조금씩 라인을 따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if문이 없을 때 라인을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평균값이 5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반사광의 광도가 50이다 하면은 로봇은 앞으로 가고 이제 90이나 65는 평균값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흰색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살짝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이 90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과 65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제 검은색 쪽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 양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90일 때는 검은색 쪽으로 좀 많이 휘고, 65일 때는 검은색 방향으로 이제 조금만 휠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왼쪽 모터는 기본 파워에 이제 측정되어져 있는 식에서 더해주는 거고, 오른쪽은 기본 파워에서 측정되고 있는 값에 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균값은 이 흰색과 검은색의 반사광의 광도의 평균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 측정값을 여기에 계속해서 불러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0에서부터 100이 아니라 0에서부터 1000이기 때문에 여기 측정값과 평균값을 빼주시게 되면은 아무리 많이 나야 10의 단위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100의 단위로 끊어주기 위해서 곱하기 4 정도로 했습니다. 만약에 로봇을 동작을 하실 때
흔들림이 많이 있다 싶으시면은 1 곱하기 4를 약간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식을 이용을 해서 먼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로봇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여기서 if 문을 작성을 되어져 있는 부분을 모두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식에서 봤던 것처럼 왼쪽 모터를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모터는 run을 치신 다음에 원래는 괄호에다가 파워 값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계산식을 넣기 위해서 기본 파워로 먼저 100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 더하기, 괄호를 열어서 이제 컬러 센서에 반사광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사광과 이제 평균 값으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제가 측정했었던 곳에서는 100과 1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평균값인 60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괄호 바로 밖에다가 곱하기 4 이렇게 하고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15토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는 로봇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검은색과 흰색을 매우 부드럽게 동작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쯤에서 로봇이 살짝 떨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검은색과 흰색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if 문이나 혹은 이런 계산을 통한 라인 트레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